저희 집 작은 연못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세 번, 세네 번 정도 산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산소 요구량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도 썩지 않고 고기에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해가 가지 않도록 여름에는 이 물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물이 빨리 썩고 이곳에 살고 있는 고기한테도 별로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이 수련화도 전체적으로 활짝 피어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. 전체적으로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서 아주 연못이 아주 아름답습니다. 낮에 낚시를 하면은 이게 붕어가 잘 잡히는데 밤에 낚시를 하면은 미꾸라지가 잡힙니다. 그래서 이곳에 도대체 미꾸라지가 얼마나 많길래 미꾸라지가 잡히는지 새우망을 한번 당겨놔 봤습니다. 이제 이 새우망 속에 미꾸라지가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 새우도 많고, 그런데 밤에 낚시를 하면은 미꾸라지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지하게 궁금하네. 뭐야 이거? 우와. 이거 뭐 미꾸라지가? 아이고. 이래서 미꾸라지가 이렇게 잡혔구나. 와, 엄청난 양이 들어갔네, 미꾸라지가. 새우는 안 들어가고 미꾸라지만. 와, 이거 한번 그릇에다 한번 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래서 밤에 낚시를 할때 미꾸라지가 이렇게 잡힌 거네, 이게. 와, 이거. 어휴, 미꾸라지가 그냥 살이 통통하게 쪘네. 와, 이거 다 어떻게 해? 어이씨, 잡혀라. 어이, 미끄러워, 씨. 이 미꾸라지가. 엄청 미끄럽네. 아, 미꾸라지가 왜 이렇게 많아? 아이, 나오지, 정말. 아, 이거 미꾸라지가 어떡하지? 야, 이거 추어탕 끓여 먹어야 되나? 이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긴데 연못에. 와, 이거 대책이 안 서네. 이거 미꾸라지가 너무 많아서. 야, 그냥 살이 통통하게 쪘네 그냥. 와, 어우. 그냥 미꾸라지가 살이 그냥 통통하게 져가지고, 야, 이거 기름에 튀겨 먹을까? 추어탕을 해 먹을까? 아유, 일단은 엄두가 안 난다. 아이고, 그냥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래서 미꾸라지가 그렇게만 낚시에 잡혔던 거야, 이게. 어우. 야, 이 미꾸라지 이거 다 어떡하지?
새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미꾸라지만 잔뜩 들어갔네요. 이곳에 새우가 엄청 많았었는데 새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미꾸라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. 이 미꾸라지가 그 새우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, 연못에 전체적으로 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. 아, 근데 미꾸라지 저거 어떡하지? 대책이 안 되네. 아, 저의 작은 연못 겸 제 개인 낚시터에서 제 개인 낚시터에 새우망을 담궈 놨을 때 조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미꾸라지만 바글바글하네. 아이고야. 이 미꾸라지가 두 마리밖에 안 나왔었는데 처음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많아졌지. 야, 진짜 이거 기겁할 일이다 이거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